내 룸메이트는 나를 너무 좋아한다. 아침마다 옆에 와서 나랑 똑같은 자세로 누워있다든가, 일로 와봐, 이름을 부르면 달려온다든가, 품에 꼭 안겨서 잔다든가, 화장실 앞에서 날 기다린다든가. 아빠 화장실 다 쌌어, 가자. 평소보다 오래 집을 비웠다가 돌아오면 떼굴떼굴 구르면서 반긴다든가, 넘치는 애정을 보여준다. 도리야, 일로 와. 일로 와. 일로 와. 너 잠이나 더 자, 임마. 잠이나 자. 아침마다 눈을 뜨면 토리가 내 옆에 누워서 내가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리거나 같이 잠을 자고 있다.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하면 즉각 호출이다. 안녕? 안녕?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아침 인사해야지. 안녕, 잘 잤어? 낮은 아직 안 잤지롱. 아빠 더 잘게, 안녕. 아빠 더 잘 건데. 귀엽게 내 목소리를 흉내낼 때도 있다. 안녕. 토이 안녕.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무릎이나 품 안에 안겨서 잠을 잔다. 자세가 불편할 법도 한데 무릎이 뭐가 그리 좋은 건지 모르겠다. 집을 조금 오래 비웠다 돌아올 때는 말 그대로 온몸으로 반겨준다.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든지 토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준다. 아이고 그랬어, 아이고 그랬어. 아이고. 항상 나를 기다리고 반겨주는 누군가와 감정을 나누며 살아간다는 건 큰 행복이고 축복인 것 같다.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조금씩 서로를 닮아가고 서로에게 물들어간다. 네가 나에게 그랬듯 나도 너에게 선물 같은 존재로 특별하게. 아빠 일로 갈 건데.